제가 딱 나가니까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꺼져! 뭐 꺼지라고! 꺼지란 말이야! 이러다가 갑자기 아니 이게 이제 소연 씨가 그 당시에 따라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최연소입니다. 아 네. 김 사장님 만나보셨어요? 최연소 주연. 자리가 있대요. 화장품 최연소 전속 모델. 네. 함께 보시죠.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스타로 네.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데뷔를 하셨는데 당시에 뭐 공격을 받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? 아,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이랑 꽁트를 하나 찍었어요. 아, 네. 등에 업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방송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어떻게 정말 우리 오빠 등에서 그 제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랑 엘리베이터에 다 낙서를 하고 가는 김소연 죽어라! 뭐 이러면서 뭐 XX! 뭐 이래서 엄마가 그거를 수세미로 다 매번 닦으셨죠. 그때 즈음에 마침 아까 말씀하셨던 체인지가 개봉을 했어요. 홍보로 저랑 조장혁 씨랑 체인지의 OST를 부르러 가요 프로그램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또 마침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그 아이돌이 출연을 하는 회차였어요. 그러니까 그 관객석 에 모든 분들이 아마 그 팬분들이 셨을 텐데 제가 딱 나가니까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지다가 갑자기 꺼져! 뭐 꺼지라고! 꺼지란 말이야! 이러다가 갑자기 동시다발로 꺼져라! 꺼져라! 이러는 거예요. 마지막 말을 찾는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의연하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그때 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.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마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아마 또 예,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예. 재밌었던 기억이. 아, 이제는